항상 단기 매매에서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한 종목 그것만 딱 매매를 하는 게 제 원칙인데요. 하루에? 네.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보고 그날의 가장 센 테마 중에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위주로만 단기 매매하는 사람 대장주를 다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에 집중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났던 경우가 많고 그 프로그램 매매 수급을 보면은 이게 외국인이 그날 매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아주 좀 흥미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MZ세대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 대왕겜이라고 합니다. 주식투자 단타전략 책의 저자이신 홍인기 전업투자자. 네,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7살. 네, 맞습니다. 네, 아, 참 그 이력을 보니까 참 대단해요. 2022년 KB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1등 두 번, 그 다음에 2등 두 번 하시고 뭐 그 외에도 여러 수상 경력이 있는데 네. 일단 처음에 주식 투자를 15만 원 가지고 15살에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생 때 제가 모아온 용돈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부모님께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투자 수익률을 지켜보니까 그 코스피 지수보다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내가 직접 투자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랬더니 직접 한번 주식 투자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100만 원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15만 원으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21살 군대 네. 갈 때쯤 되니까 그 15만 원이 1000만 원까지 불었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15만 원으로 돈을 하나도 안 넣고 1000만 원을 만든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로 넣긴 해서 어쨌든 그 정도 때 1000만 원 정도를 처음 모으게 됐었습니다. 네. 아, 참 대단해요. 15살 때서부터. 15살 때 처음에 선택했던 주식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처음에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샀었는데 그 어렸을 때 15살짜리 마음으로 왜 샀어요? 그걸 산 게 그냥 큰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게 아니었으니까 별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샀던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는 주식이 5만 원짜리 이하 주식을 10주씩 거래가 됐었는데 그래서 살 수 있는 주식이 저는 5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주식이거나 한 주당 15,000원 이하인 주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주식 중에 그래도 이름이 좀 있을 만한 주식 그렇게 보고 처음 사게 됐었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어린 네. 나이에 그러면서 21살 때 1000만 원 정도까지 불어난 돈으로 또 네. 이제 가상화폐 네. 투자해서 그걸 1억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1억을 다시 깡통을 찼다. 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 그게 제가 2018년에 입대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주식 전망을 좋게 보고 장기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입대 전에 분식회계 이슈 이런 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주식 담보대출까지 추가로 더 받아서 매수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입대를 한 다음에 훈련소에서 그게 주가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부모님하고 친구들한테 편지로 이거 주가 좀 적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입대를 하기 전에 한 40만 원대 정도였는데 그게 28만 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뭐 현금으로만 샀으면은 버텨서 뭐 지금 큰 수익을 냈었겠지만 그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이게 담보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한번 대부분 때까지 모아온 돈을 다 날리게 됐었습니다. 그 반대매매 당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이었던 돈이 다시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네, 거의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나와서 제대해서 네. 그 1000만 원 가지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 네, 그렇게. 네. 자, 어때요?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좀 알면서 공부를 충분히 해서 주식 투자가 뭔지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좀 자신 있게 했던 때가 언제쯤이에요?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했을 때에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때 좀 자신감이 넘쳤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뭐 그 주식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도 내왔었고 그리고 가상화폐로도 한번 돈을 또 크게 보니까 되게 자신감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을 잃고 나니까 생각이 어때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것도 주의를 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겸손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제대하고 나서 다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뭐 항상 뭐 이전에도 공부는 해왔었고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거의 중장기 투자 위주로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전역하기 조금 전부터 좀 제가 휴학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주식 매매를 좀 HTS를 보면서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좀 했었죠. 그래서 좀 중장기 투자랑 단기 매매랑 이렇게 병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1,000만 원 가지고 다시 시작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돈으로 어쨌든 10억 정도까지 불렸다. 네. 뭐 대단한 거죠. 100배니까 엄청난 수익인데. 자, 하여튼 그러한 가운데서 2022년도에 아까 소개했듯이 여러 증권사에서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 2등을 여러 차례 하셨고. 자, 어떻습니까? 이 단기 투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좀 투자 방법을 바꾸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 늘어났겠죠? 제가 투자 방법을 이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중장기 위주로만 했었는데 그 전역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중장기랑 단기 매매랑 병행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별로 수익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수익이 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번거다 잃고 이런 게좀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크게 잃는 거를 좀 분석해 보니까 어느 대부분 비슷한 경우에 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어떤 경우예요? 그게 제가 많이 잃었었을 때가 물타기에서 한 번에 크게 손실 본 경우도 있고, 물타기. 그리고 또 많이 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오후 막장 전에 막 급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손실 보는 경우 몇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줄이면은 좀 확률상 이거 단기 매매는 뭐 산다고 100%다 수익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확률 높게 수익을 낼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좀 크게 손실 나는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매매 기법을 좀 정립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좀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좀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 단타, 기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단기 매매에서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한 종목, 그것만 딱 매매를 하는 게제 원칙인데요. 하루에? 근데 그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장중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그렇죠.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당장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만한 종목, 그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게제 원칙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높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 그렇죠. 근데 그러한 종목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런 종목을 제가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 거래대금 상위라는 화면을 봅니다. 거래대금 상위는 그날의 가장 그 거래대금이라는 게그 주식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니까 그 돈이 가장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순인데 그런 종목들이 그 오늘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은 대부분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 대부분 그날에는 같은 테마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마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날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보고 그날의 가장 센 테마 중에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위주로만 공략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테마가 예전처럼 여러 날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들도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렇게 그렇게 수급이 쏠리고 막 그런 거 잘못 들어갔다가는 고점에 물릴 것 같아서 걱정들이 되는데 들어가는 그 매수 시점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매수 시점이 제가 뭐 시간으로 일단 뭐 대략 말씀드리면 이게 아침 완전 9시 근처에는 이게 확실히 그날 장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오르는가 싶다가도 또 다른 테마가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침 9시 근처에는 좀 관망을 하거나 만약에 전일 가져왔던 종목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매도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보통은 뭐 시간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게 항상 다르다 보니까 대략 9시 반 전후로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그날 올라갈 테마가 잡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장중에 또 뒤에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날 오늘 이 테마가 가는 날이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대장주를 찾아가지고 좀 확신이 든다고 생각할 때 좀 분할로 매수해서 접근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때 시점 한 9시 반 정도 시점에서 가장 세게 보이는 테마 중에서도 대장주.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격대가 뭐 천차만별이겠죠. 뭐 그 네. 시점에서 뭐 5% 오른 것도 있고 그렇죠. 10% 오른 것도 있고 네. 20% 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시간대 되면은 그냥 사요? 아니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또 기준이 있나요? 매수하는? 그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오히려 많이 오를수록 더 확률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아요. 센 네. 거다. 그리고 이게 그 테마가 좀 더 확실한 날인 경우만 좋은데 예를 들어 뭐 반도체 테마도 오르고 저기 2차전지 테마도 오르고 이렇게 수급이 분산되는 날에는 좀 여기저기로 돈이 왔다 갔다 해서 매매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딱 봤을 때 오늘은 진짜 이 테마밖에 막 오르는 날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차전지가 대부분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됐는데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그날에 가는 테마를 확인해서 좀 오늘 이 테마다 확신이 들면은 그중에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매수 시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매도는 언제 할까? 이것도 참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수익이 나. 네. 근데 결과적으로 매도를 좀 더 오를 줄 알고 기다렸다가 더 마이너스가 네.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익이 확 줄어들거나 네. 한 매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좌를 두 개를 보통 해서 매매를 하는데 제가 계좌 두 개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계좌는 이거를 이 종목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날 제일 잘 가는 테마의 대장주라는 위치가 장 종료 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장 마감 때까지 끝까지 들고 있고 다음날 아침에 좀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좌가 하나 있고 하나는 좀 데이트레이딩 계좌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주고 저항선이 오면 매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적절히 실현해 나가는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결정된 테마의 대장주가 장 종료까지 이어진다면은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계좌에서 다음 날 아침에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종목은 정말 끝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갈 때도 많고 만약에 또 상치면은 다음 날 아침에도 또 올라주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잡으면은 수익이 엄청 크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장중에 테마가 바뀌거나 뭐 대장주가 바뀌거나 또 확신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또 손절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아까 두 번째로 사용한다는 데이트레이딩 계좌가 있는데 이런 계좌는 저항선에서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시장 테마가 바뀌거나 대장주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두 계좌 모두에서 그냥 시장가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그 종목을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딱 이렇게 올라가는 그 힘을 네. 어떤 것으로 판단하실까 궁금해요. 아까 네. 그날의 대장주 테마 네. 수급 가장 강한 것은 뭐 거래 네. 대금 네, 이런 것으로 대금. 이제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미 선택을 해서 산 주식이 좀 더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제 매도 시점을 고민할 때는 또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뭘 볼까? 어떤 분들은 뭐 강도 네. 지표를 보기도 하던데. 아, 저는요 그런 막 지표를 본다기보다는 계속 이 종목의 인기가 유지되는지를 보거든요. 그 방법이 다른 테마가 안 뜨거나 그 테마 중에 다른 종목이 더 치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 그 종목은 거의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테마가 올라온다? 아니다? 네. 이거를 뭘 가지고 판단해요? 그것도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뭐 다른 테마에 돈이 많이 쏠리면 이게 거래대금 상위의 종목들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네. 뭐 그런 감각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해야 그 수익도 그렇고 손실도 네. 안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순발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매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이긴 하지만 와 이렇게 스캘핑처럼 정말 순발력이
필요한 매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상위에서 제일 잘 가는 대장주만 매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종목이 다른 종목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 일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야 진행을 하겠지만 크게 포지션을 바꾸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통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그 패턴이 네. 이렇게 어떤 섹터가 오를 때 이미 많이 오른 주식, 네. 이미 저점에서 뭐 30% 40% 이렇게 오른 주식보다는 이제 10% 막 새로 네.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이 네. 되고. 그래서 보통 그 다음 주, 2등주나 3등주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약간 가치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단기 매매에서는 뭐 하루 만에 이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는 그런 덜 오른 2등주, 3등주를 사기보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단기 매매하는 사람 대장주를 다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에 집중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났던 경우가 많고 항상 대장주가 2등주 수익률보다 좋을 때가 많아서 저는 2등주 공략은 거의 안 하는 편이고 항상 대장주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급등주를 너무 좋아하면 네.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지금 이런 트레이딩 하는 것도 어쨌든 그 급등하는 주식을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편승해서 네. 수익을 잘라먹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 뭐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른 점이 그냥 급등하는 주식을 사면은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지금 시장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만 매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은 더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일단 살아있어야 된다. 네. 근데 모든 테마가 이슈가 다 있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많은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많이 뜨는 그러니까 같은 테마가 많이 떠 있으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단일적으로 그 섹터 내에 그 테마에 이 한두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비슷 여러 종목들이 올라갔을 그렇죠. 때 그걸 강하게 네. 본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대장주가 떨어지려면은 대장주는 보통 맨 마지막에 내리거든요. 그래서 뭐 2등주, 3등주 이런 게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응하기도 더 쉽고 보통은 뭐 다른 새로운 테마가 떠서 그쪽으로 돈이 쏠리지 않는 이상은 대장주는 거의 안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거 말고 또 네. 그 단기 투자로 그 성공하는 여러 가지 네. 기법들 또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는 종목을 좀 중요시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지표를 아예 안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급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 매매 수급을 보면은 이게 외국인이 그날 매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면은 이게 차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프로그램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좋고 이게 장중에 좀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프로그램 매매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관 투자자 가집계도 볼 수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 가집계는 실시간으로 나온 프로그램 매매는 실시간으로 나오지만 기관 투자자 가집계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장중에 대략 9시 50분 그리고 11시 그리고 1시 10분 그리고 2시 20분 이쯤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확인하는 편이고 그리고 거래원을 보면은 이게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이 나오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 동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하는 데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는 종목 그 수급 상황, 외국인이나 네. 기관이 산다 했을 때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 주는 그렇죠. 건가요? 네, 일단 가장 1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 그 선택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2순위는 수급까지 붙어주면 또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다 네. 뺀다고요? 아, 네, 저는 다 빼고 있습니다. 아, 그게 네. 어떤 말입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꾸 자금이 커져야 네. 돈을 더 이렇게 자본이 커지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네. 거 아닌가? 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들을 해가지고 네. 자금을 자꾸 늘리잖아요. 네.
근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자금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게 더 어렵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제 그릇에 맞는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고 넘어가는 수익이 나면 전부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게 수익 손실이 좀 커지면은 마인드 관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그래도 이게 100% 수익 나는 건 아니고 결국에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높은 확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수익이 쌓여나가는 이게 단기 매매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그 예를 들어 테마가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이럴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실이 너무 크면은 이게 손이 안 나가고 올바른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크게 손실 봐버리면은 페이스를 잃고 또 계속 손실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안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 내가 호가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 때도 좀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도 좀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분리해서 저는 제 그릇을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인출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 그 거래하는 네. 그 대금 그 네. 돈은 얼마 정도, 투자금은 얼마 정도를 유지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금 기준으로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1억, 그리고 장이 정말 좋을 때는 2억 이 정도를 넣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 이상의 수익이 되면 전부 다 네. 통장을 뺀다? 아, 네, 맞습니다. 그걸 빼가지고 보통은 제가 투자를 하는 데가 그 S&P500이나 나스닥100 이런 ETF를 사놓거나 좀 금 같은 거를 사놓거나 이런 좀 안전자산으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아, 변동성이 좀 덜하고 네. 조금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네, 자산들에다가 맞습니다. 투자를 한다. 네, 그거는 그냥 큰 수익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커져서 모이면은 그걸로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나이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MZ세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현명하게 그 돈을 잘 이렇게 종잣돈을 굴리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우리가 어쨌든 사고 팔 때 혹은 이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네. 보통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차트를 네. 통해서 혹시 본인만의 차트 네. 보는 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차트도 물론 보긴 하지만 일단 종목이 1순위고 거기서 좀 아까 수급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차트가 좋으면은 또 추가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 차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좀 올라가더라도 물려있는 사람이 많아서 좀 파는 사람이 많고 윗꼬리를 달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서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할 때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좀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 이제 수급이 몰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제 뭔가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뉴스가 나왔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 그런 이슈나 뉴스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그냥 어쨌건 그래도 그냥 거래 대금 그렇죠. 이걸로 보는 건가요? 아, 뉴스도 물론 보기는 하는데 저는 일단 실제 거래가 얼마나 되고 아,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지는 않고 아, 네, 맞습니다. 뭐 뉴스를 뉴스를 미리 보기는 하지만 그 뉴스를 보고 이거 무조건 산다 이런 매매는 거의 하지를 않고요. 그 뉴스를 통해서 이미 시장의 수급이 쏠려서 올라가면은 거기에 올라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에 이게 뭐 프로그램이나 기관 이런 쪽에 그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안 사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편입니다. 시장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 수급 동향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 동향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네.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죠? 매수 매도 할 때?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거래대금 상위에서 그런 뭐 전체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가장 우선으로 고르고 수급을 또 더 말씀드린다면
저 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사고 사는 종목이 있어요. 아, 프로그램 매수가 네. 들어오는 종목?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기관 투자자 가집계도 계속 매수로 좀 점점 늘어났거든요. 이런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관이 매도한다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네.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소량만 매도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시총이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붙어야만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없어도 매매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총이 조단위 이상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붙을 때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돈 벌기 쉽지 않다. 네. 좀 매매를 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동의하세요? 아, 그게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장이 좋을 때 매매하기가 더 좋은 거는 맞는데 장이 안 좋을 때에도 보통 가는 테마는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슈가 없이 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좀 매매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보통 장이 하락하는데 이유가 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뭐 시장이 별로 안 좋다든지 뭐 대표적으로 가장 큰 예시를 든다면 그 코로나19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장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테마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그쪽으로만 돈이 쏠려가지고 더 매매하기 쉬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처음에는 어쨌든 주식 투자를 펀드로 시작을 하고 장기 투자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있다고 하셨죠? 네. 어떤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고 어떤 종목들은 단기 투자하시는지 그 기준이 또 궁금하네요. 아, 저는 단기 매매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잠시 매매를 하고 근데 대신 밸류에이션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매매를 해요. 어차피 뭐 길게 가져가 봐야 다음 날에 정리를 해서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당장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을 중요시 여겨서 매매를 하고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장기 투자는 별로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게 뭐 물론 분석해서 뭐 개별 종목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단기 매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개별 종목 장기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이고 대부분 이렇게 지수 추종 ETF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장기 투자할 때의 기준이 어떨지 네. 또 궁금해요. 아, 제가 예전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좀 계속 기대감이 계속 장기간 지속되고 계속 좀 성장하는 종목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계속 그 공장 증설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네, 매출 성장에 대한 네 이게 제가 예전에는 그 막 저평가된 종목만 찾아다니려고 했는데 근데 저평가된 종목이 이게 언제 오를지가 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싸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좀 뭐 뉴스 같은 것도 떠줘야 되고 사람들 뭐 외국인 기관도 많이 사줘야 되고 이래서 올라가는데 이게 저평가된 종목을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그게 나중에 그 또 무슨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항상 기대감이 있는 종목 위주로 중장기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해보니까 네.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 투자가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한국 시장에서는 네. 또 마음 편하게 시간의 힘에 녹이는 게 더 좋다.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때요? 양쪽 다 해보니까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쉽다든가?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 매매가 더 쉽긴 한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좀 장 열리는 시간 동안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전업 투자자라면 괜찮지만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가 조금 더 쉬운데 뭐 그렇다고 단기 매매를 꼭 하시라는 거는 아니고 단기 매매를 좀 시도해 보시려면은 이게 결국에 단기 매매가 좀 높은 확률을 가진 매매를 계속 반복하면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소액으로 조금씩 그 매매를 해보시다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좀 더 여기에 집중하셔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할 때 필요한
네. 기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 네. 몇 가지 기법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장기 투자할 때도 뭔가 기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네. 준비해야 되는 마음의 준비? 제가 이때까지 느낀 거는 좀 그 자금 관리가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손실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길게 버틸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기 넣어놓더라도 좀 생활에 영향이 없는 돈 정도로만 하는 게 좀 자금 관리랑 마인드 관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장기 투자가 그 마음 고생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네. 이게 워낙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어떤 여유, 마음의 여유 아니면은 그 인내심이 강한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장기 투자에 들어가는 돈은 이게 다음에 절대 당장 안 빼도 상관없는 돈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그냥 사놓고 거의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편입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든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끼 있는 종목을 잘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끼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그렇게 잘 올랐었던 주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종목별로 특징이 있는데 어떤 종목은 한번 올랐다 하면 정말 계속 올라가는 특징을 가진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그날 오르기만 하면 막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종목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은 작년에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좀 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은 한번 오르면은 계속 많이 올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목이 오르는 날에는 좀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많이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는 좀 끼가 있는 종목을 저는 되게 선호해서 매매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자, 그 끼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법. 이거는 네. 뭐 차트에 있다 얘기를 네. 하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게 과거 차트를 돌려보시면은 이게 끼가 있는지 볼 수가 많이 있는데 많이 올랐던 주식 이걸 찾으면 돼요? 아니면? 많이 올랐던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그냥 일봉 차트를 봅니다. 한번 예로 한번 보여봐 주시죠. 네. 이게 그 과거 일봉 차트를 돌려보면은 네. 끼가 있는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세 약세 패턴으로 끼 있는 종목을 확인하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떤 종목과 이게 일봉 기준으로 저는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고 시초가보다 종가가 1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이렇게 분홍색 캔들로 나타내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표시가 많이 뜨는 종목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이걸 HT에서 설정할 수가 있군요. 네. 한번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이게 키움증권 기준으로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수식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강세 약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사용자 강세 약세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시면은 저는 이거 미리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그 수식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세 패턴 조건으로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고 그리고 종가가 시초가보다 10%가 넘는 경우 이거를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이렇게 분홍색으로 강세 패턴을 나오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작업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차트에 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강세 약세 적용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선택 그 아까 만든 강세 약세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차트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좀 끼가 있는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이런 그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그 뜬 종목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게 많을수록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일봉을 보면 이런 게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종목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이게 많이 떴는데 이런 종목은 또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게 많았던 주식이 지금 조정을 받고 아래쪽에 있을 때 많이 하락해 있을 때 그때 또 관심의 대상이 되겠네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또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이런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단기 매매 기준에 접학한 네, 갑자기 어느 날 수급 거래량이 네.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 네,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그 테마가 가고 그 중에 또 대장주다. 거기에다 끼까지 있으면 이 종목은 진짜 쉽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어때요? 그 단기 매매할 때 어떤 주식은 또 너무 작아 가지고 좀 네. 잘 매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수도 그렇고 네. 어느 정도 시총을 주로 단기 매매하기가 좋다 이렇게 좀 기준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시총이 3천억에서 10조 정도 사이 있는 종목을 많이 매매하는 것 같은데 꼭 그 정도만 매매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매매를 경험해봤을 때 그 정도에서 좀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3천억 이하 종목은 좀 외국인 기관 수급도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네, 좀 이게 주가 방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정말 좋다면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매매를 제가 많이 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시총이 너무 커버려서 예를 들어 10조가 넘어가면은 그 변동성이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할 때마다 거래세도 내야 되고 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와줘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시총이 무거운 종목은 변동성이 안 나와줘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시총이 10조가 넘는 종목 중에도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이 이렇게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 최근에는 좀 하락 추세에 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강세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크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른 기억을 다들 가지고 있어서 이런 종목은 좀 커도 수급이 잘 붙기 때문에 또 뭐 10조가 넘는다고 무조건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끼가 있으면은 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네요. 저런 그 강세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네. 많이 오르던 주식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고 네. 또 혹시나 하는 그런 또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게 하는 네, 이게 심리상 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주식이 더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그 기법 중에 불타기도 있고 물타기도 있잖아요. 네. 아까 뭐 물타기 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천만 네. 원을 날리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있다면 저 단기 매매하는 경우에는 저는 물타기는 전혀 안 절대 한다. 안 하는 편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네. 해가지고 만약 빠지면 네. 자신은 있거든 또 오를 것 같거든 그럼 물타기를 네. 자꾸 해가지고 근데 저는 뭐 상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뭐 좋아 보이면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물타기라는 것의 의미가 사실 내가 매수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한다는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사는 행동은 절대 안 하는 편이고 만약에 그냥 조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더 사고 되겠다 싶으면은 사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이거 더 사서 조금 반등하면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뭐 물론 반등해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잘못돼서 그냥 내려가면은 손실을 정말 크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는 안 하는 편입니다. 불타기는? 불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날 제일 잘 가는 테마의 대장주면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유지되면은 저는 계속 추가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편인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계속 주가가 좀 꾸준히 상승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불타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네. 손실이 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 네. 손실이 나는 그럴 때는 손절, 네. 손절을 참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네, 확정짓는 게 손실을 네.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다른 테마가 뜨거나 대장주가 바뀌면 일단 무조건 바로 손절을 하는 편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제 주관에 의해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바르게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게 안 떴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그 크게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계적 손절을 단기 매매할 때는 대략 3% 정도로 잡아놓고 뭐
괜찮은 기준이어서 매매를 했는데 그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이 3% 이상 손실이 나는 경우는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내가 알지 못한 악재가 갑자기 떴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지켜보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3% 정도. 네. 그럼 이익은? 이익은 그 아까도 뭐 매도하는 법 좀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네.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익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 이익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해요. 손실은 조금 보고 이익은 많이 봐야지 이게 손익비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같은 경우는 저는 시장의 주도 테마 대상주가 계속 유지되면은 그날은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잡으면은 상한가까지 가기 때문에 그냥 잡은 날에 10% 이상 수익 날 때도 많고 다음날 아침에 또 오르면은 진짜 잘 잡으면 그 전날 본 것까지 해서 20%까지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의 상한선은 좀 잘 정해놓지 않는 편이고 그런데 또 이게 계좌를 두 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계좌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두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 좀 수익률로 보기보다는 좀 저항선에서 많이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일봉상 보면은 전 고점에 도달했다던가 아니면 분봉상 좀 오전에 갔던 고점에 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딱 떨어지는 가격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원, 2만 원 이런 가격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저항선들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갈 때까지 가보는 거가 추세가 네. 꺾이는 거를 확인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리 아, 요 정도 되면 저항 받을 것이다. 우리 보통 네. 뭐 그 저 뭐죠? 차트에 그 선들, 5일선, 11선 이게 위쪽에 있을 때 네. 고기를 저항선으로 보통 보잖아요. 아니면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전고점이 됐든 네. 그런 선에서 그냥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단 매도하는 기계적으로. 네. 두 번째 계좌는 좀 그런 식으로 저항에 많이 매도를 하는. 근데 그 요 추세가 꺾이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네.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또 궁금하네요. 왜냐면 네. 계속 올라가다가 잠깐 빠졌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완전히 추세가 꺾인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는 거는 꺾였다라는 네. 게 확인됐다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개별 종목의 차트를 보고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냥 저는 제일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종목이 지금 가장 인기 있게 보는 종목인가 그거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그 다른 종목이 떠서 수급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조정을 받아도 또 금방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트 분석을 할 때 개별 종목 차트를 보고 이게 뭐 이런 차트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됐고 이런 판단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시그널을 딱 보고 매도를 하죠? 아, 그 다른 종목으로 돈이 쏠리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냥 아 저 돈의 흐름, 네. 그러니까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 네. 그냥 파는군요. 네. 예전에는 제가 그냥 개별 종목 하나하나 차트를 보고 이런 차트가 나오면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좀 수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은 났을 때 그냥 확실하게 챙겨놓는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단타. 요즘 한국 증시 워낙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 가파르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한국에서는 정말 그 장기 투자가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주식 투자 단타 전략 네, 홍인기 저자 네, 홍인기 전업 투자자와 함께 오늘 이 단기 투자를 하는 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들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걸 또 참고로 자기만의 또 어떤 생각을 정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우리 홍인기 전업 투자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